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인사시키면 좀 해. 네. 원래 이랬는데요. 정신 차려. 자, 우리 실장님 뭐 죽어서 뭘 들고 네, 왔대요.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화분도 됐다가 욕심도 많아. 큰 것도 갖다가 베란다에다 놔뒀어. 이런 게 수두룩 빡빡합니다. 아이고, 가을에 또 정신산학교 오겠네. 자, 가을에 정신산학교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가면 안 되고, 실장님아. 네. 여기가 시원해, 조금.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분갈이를 해. 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이, 자, 우리 주말 실장님께서 부탁한 남봉호 금하고, 자, 여기 뒤에, 뒤에 있어요. 네, 뒤에서 연장 필요 없으면서요. 온주카 남봉호 요거를 우리 실장님 거 심어줄 거고요. 자, 네, 저는 테이로사. 네, 테이로사가 얘가 저기랑 닮았지. 실장님아, 얘가 실루엣. 아니야. 나 실루엣하고 닮았던데. 치와와인가? 걔랑 닮았지. 실루엣도 닮았어. 실루엣 안 닮았어.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동글동글해? 아, 조용히 해. 빨리 해. 실루엣 갖다 보여준다. 실루엣 저기 있어. 빨리 심어. 이건 수진스 언니가 해준 거니까 고맙습니다, 고서. 네, 고맙습니다, 수진스 언니. 아유, 내가 이런 토사를 다 누려보네. 이거는 엄청 좀 빨리 좋은 거야? 오지. 수진스 언니가 완두콩이랑 다 해줘주는데. 아, 진짜? 송수진 언니지? 저기 냉동실에 청양고추 있어. 갖고 가. 아, 그래? 고마워요. 잘 먹을게, 언니. 너 명이나물 꿀꺽 했더라. 어머, 그거 안 가졌다. 내가 그거 얘기 담아놨어. 너 알지, 나. 안녕하세요, 언니. 너 알지? 너 알지? 나. 알아. 삼겹살 먹을 때마다 명이나물 말하는 거. 다음에 또 꼭 가져올게. 아, 그거 담아놨어. 꿀꺽했어요. 야, 네가 너무 잘 보인다. 난 안 보인다. 원래. 오늘 밥 먹을 때 왔어. 맛있는 거 사달라고. 네. 자, 거기서 나가면 안 돼. 언니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아, 그럼 언니 겨우 아이스크림 사고 왔어. 아니, 나한테 수박 안 사왔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수박밥 사왔다고.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 당이 떨어져요. 실망을 하고 나면 한 3시간씩 하고. 그래서 언니 내가 원당 가져왔잖아. 살 더 빠진 것 같아. 야! 미네랄이 듬뿍 있는 원당. 원당을 갖고 왔더라. 언니도 원당 좀 퍼줘라. 저 지퍼백에 좀 퍼가요. 원당도 언니, 푸대째 들고 왔어. 난 원당을. 언니 그거 있잖아. 살도 안 짜. 아, 시끄러워. 재료는 갖다 주면 아무 소용 없어. 나는. 아니, 그거 그냥 찬물에 타서 먹으면 돼. 아, 그래요? 당 떨어질 때 설탕하고 틀려. 야, 먹을 줄 모르는 것 같다 줄 뭐하냐고. 그 원당이 현미라고 생각하면 돼. 아, 실장님 좀 이따가 얼음에다 원당 좀 던져. 우리 엄마 왜 설탕물에다가 국수 말아먹잖아. 아, 나 그거 싫어하는데. 나 싫어해. 근데 전라도 분들은 그거 좋아해. 아, 그런 맛이야, 걔가? 찝찌름 안 마? 나 안 먹고. 안 찝찌름 하면 안 마. 아니야, 단맛이야. 아, 그래? 나 안 먹어. 설탕보다는 덜 달지. 나 찝찌름 하면 절대 안 먹을 거야. 야, 나는 찝찝하게 들어가지고. 나는 달든가, 아니면 아예 안 달든가, 쓰든가,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중간이 없구나. 자, 지금 서화일 다육 언니 오셔갖고, 자, 물건 저번에 집에 놓으신 거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 제가 온주카 남봉호 요거 실생이에요. 실리풀에서 요만큼을 키워놓으신 건데, 자, 우리 실장님이 화분을 요렇게, 땅바닥에 딱 붙는 걸 갖고 오셨네요. 얘는 조금 뿌리가 그치, 내려가는 아이라 긴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긴 거 가져야지. 무식하게 넙도가 내려가고. 이제 10년 차도 넘었으면서 왜 그래. 뿌리 내가 다 긁어서 괜찮아. 남봉호 안 키워서 그래. 그럼. 아, 그래? 나도 처음이야. 나도 진짜. 처음이야. 그래도 알잖아. 말 많아. 정신 사나 미쳐버리겠어. 진짜. 귀가 쨍쨍쨍쨍쨍.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해봐. 재밌는 얘기 타임. 해봐. 야. 근데 미국으로 해봐. 딸을 시집 보냈어. 어디로? 미국으로. 외국으로. 난 지금 순간 중국으로 시집 보냈어. 왜? 미국으로. 나 지금 발바닥 뜨거워서 또 맨발 벗어야 돼. 딸을 조용히 좀 들어봐. 이렇게 정신이 없어. 발바닥이 뜨거워서.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애를 낳네. 그래서 애도 볼 겸 해서 좀 봐주라고 해서 갔어. 갔는데 몇 달을 있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말도 안 통하고 애만 보고 있고 너무 집도 답답하고 그래서 밖을 애를 얻고 나갔네. 근데 치킨이 먹고 싶었어. 근데 KFC가 앞에 보이더래. 근데 그게 치킨집인 거는 이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데 말은 안 통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아줌마가 갔어. 힘을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잖아.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치마를 딱 걷어 올리고 허벅지를 탁탁 쳤대. 점원 보고 탁 달라고. 그랬더니 점원이 딱 그 제스처를 보더니 오케이 오케이 그러더래. 하고 딱 가져왔는데 닭다리 두 개를 가져왔대. 이렇게 딱딱 치면서 투 이랬대. 그러니까 닭다리 두 개를 가져왔는데 그 할머니가 어 이거 말이 통하네. 그래갖고 맛있게 먹고 왔대. 하고 다음에 또 나갔대. 근데 그 닭다리 먹은 게 생각이 나서 요번에는 이제 닭가슴살이 먹고 싶어가지고 갔대. 가가지고 점원이 또 왔대. 그러고 점원 보고 이 할머니가 가슴을 닭가슴살 먹고 싶어서 가슴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투 이랬대. 점원이 뭘 갖고 왔는 줄 알아? 아예 조심히 가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모르지? 잠깐만. 가슴을 문질렀다고? 가슴살 먹고 싶어서. 투 그랬대. 가슴을 문지르면서. 뭘 갖고 왔을까? 상사 닭가슴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점원이 가져왔는데 뭘 가져온 줄 알아? 우유 두 잔. 그치 가슴을 문질렀으니까. 야 근데 KFC인가 거기서 우유도 팔아? 팔지. 주스도 팔고 다 팔잖아. 아, 그래? 안 가봤어. 나는 원래 그런 종류를 안 좋아하니까. 팔지. 애들도 오고 그러니까. 아 주스판. 아 그래 주스판이니까 그것도 팔겠구나. 그래서 우유 두 잔 먹고 왔대. 그러면 날개 찌다면 날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날개를 쳐야지. 날개 치고 투 그러면 날개 주겠지. 아 너무 웃긴다. 말 된다. 근데 이제 가슴을 문질렀잖아. 그러니까. 가슴을 툭툭 쳤으면 가슴살 줬을 수도 있는데 문질렀으니까. 문질러서 우유를 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 왜냐면 우리 젖소 쌀 때 이렇게 닦으면서 문질러주잖아. 아 너무 웃긴다. 자 얘는 뿌리를 이렇게 다 끊으시면 돼요. 그냥 가시 없는 선인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8월 중순부터 이런 남봉오이나 오배사 이런 애들은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그건 무슨 멋으로 키우는 거야? 그냥 얘는 이거 뭐 이게 선인장이야? 가시가 없는 선인장이지. 그러니까 다육이지 얘도. 근데 얘는 이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화분 널널한 데 심으셔도 되는데요. 얘도 일조량이 좋아야 돼요. 햇빛이 안 그러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 아 그래? 웃자라듯이? 걔도 웃자람이 있어? 그렇지. 콩 나오는 것처럼. 아 그래서 일조량 얘는 해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박하게 물을 주겠지 그러면은. 선인장처럼 자주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쪼글쪼글해지면 주는 거 아니야? 쪼글쪼글하면 안 돼. 얘는 꼴보기 싫어. 근데 나는 쪼글쪼글할 때 주기는 해. 그러면 땅 올라오잖아. 그렇지. 한 방에 그냥 주지 나는. 그냥 그게 또 더 안전할 것 같아. 봄이나 가을, 겨울 이럴 때는 하루 정도 그냥 저면을 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주면 물러서 안에서 더... 수박 썩듯이 썩지. 그래서 재밌냐? 철판구이 하니까? 지겨워. 지겨워? 다른 것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치, 같이 젊어지지. 맞아. 기분이 좋아. 이게,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와. 몇 개월 만에 했는데 너무 잘했다. 그치? 진짜 잘했다. 예, 잘난 척은 여자나 봐. 언니 두 개나 심었어? 이건 쉬워. 그냥 뿌리만 슬쩍 끊어내고 심으면 되니까. 이게 사이즈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 실장님 사태 줘봐요. 실장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화분 사이즈가 한 9cm 되고요. 우리 박 실장님 사이즈는 10cm예요. 그러면서 높이 사이즈가 좀 높아요. 12.5cm가 나오네요. 저 테일로사 여기다 심었는데 너 이거 꽃대 안 빼줬어? 너 꽃대. 안 빼줬어. 잠깐만. 못 봤어. 꽃대 떠든이라고. 떠든이라고. 그래. 어쩌면 자매가 간만에 떠드니까 재밌네. 총상 맞게 웃는 것도 똑같고. 근데 속이 시원하지 않냐?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웃는지 알았어. 그치? 속이 뻥 뚫려. 아니, 언니가 별 반응이 없을 때도 그냥 멋쩍어서 이렇게 웃어. 아, 그래? 나는 아니야. 이게 속이 시원하더라.
그래서 맞아. 참 좋아. 숨 쉬는 방송이라고 그러잖아. 기분이 좀 업돼지잖아. 응. 우리 밑조리하고 분갈이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이랑 요거 생방 나방 찍을 때 판매영상 찍을 때도 너무 좋아. 이게 한 번씩 체질이어서 그래. 나 체질이야? 그러니? 네가 보기에 체질이니? 체질 아닌 사람들은 힘들어해.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누가 떠들어. 힘들어 죽여. 이 더위에. 자, 여기. 그치, 나 더운 데서. 자, 요거. 어머, 너무 이쁘다. 실장님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는 금이야? 응, 금. 남봉호 금이고요.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 있어요. 너무 이쁘죠? 얘가 꽃 보는 거야? 꽃을 한, 1년에 한 5번 정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얘는 온축한 남봉호. 꼭, 얘는 하얀. 아, 틀린 애들이야? 얘는 꼭 그, 슈가 파우더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예쁘잖아. 시원해 보여. 하얀색에. 예쁘고, 얘는 테이블. 목도리 도마뱀 같아. 그래, 목도리 도마뱀 같기도 하다. 근데 얘가 5개로 쪼개지기도 하는데, 얘는 4개로 쪼개진 것밖에 안 남아서, 우리 실장님 요거 심으셨네.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 이거 야생화분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실장님은 요거를 비나분이 생겨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들도 이제 비나분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많이 죽여 먹었다네요. 네, 많이 죽여. 가을에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근데 신랑이 데려다 줘야 온대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다녔는가 버스 몰라. 버스 타고 와볼게요. 들고 가야 돼서 그래요. 네가 포장하고 네가 택배 보내고 가면 되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 우리 실장님 온주카 남봉호, 그 다음에 남봉호 금을 이렇게 식재를 해줬고요. 예쁘네. 자, 테이로사 이렇게 야생화분에 저번에 구입하셨던 자, 제가 싸게 저렴하게 판매해서 드렸죠. 바깥에 노지 화분이라고 그러면서. 아, 이뻐요. 자, 이쁩니다. 네. 우리 실장님도 갖고 있는 거. 자, 요거 베란다에서 키우셨었거든요. 자, 오늘 실장님하고 유쾌한 얘기도 해보고요. 실장님과 예쁜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만나 뵙고요. 실장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네.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실장님하고 가서 여기 테두리 쪽까지 아까 뿌리만 끊었어. 여기까지 넣었다. 3초, 5초 만에 빼. 그건 알아요. 이 여름에 끊으면 안 된다. 네.